아마 5분 뒤에 하필이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 겁니다. 뻘둥이들! 뻘매 응원해줘야지! 슈퍼맨 어서오세요! 편이 끝나고 난 직후입니다. 맞습니다. 팟뿌리 24에 슈퍼맨이 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또 슈퍼맨 컨텐츠에도 팟뿌리가 신이 출연해 주신다고 해서 기획한 오늘 컨텐츠. 구독자 몇 명이죠? 150만. 슈퍼맨 현재 50만.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빨리 가야겠는데? 그렇지만 슈퍼맨 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150만 유튜버 팟뿌리를 상대로 제대로 대결 신청하러 왔습니다. 무슨 대결을? 힘쓰는 대결 이런 건 좀 유치하잖아 이제. 그치, 나이가 또 서른이 넘었는데 못 이기니까 못 이기니까 노래니까 못 이기니까. 잠깐만! 팔씨름 동욱이 형 이겼잖아! 자신 있어? 이거 팔씨름 말고 싸움! 싸움은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게임을 할 거냐, 그래도 우리 다섯 명이 유튜버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유튜버 직업 특성상 여러 가지 게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슈퍼맨의 컨텐츠, SNS에서 유행하는 게임 3종을 대결해서 승패를 제대로 가려보자. 오! SNS에서 유행하는 게임. 그치! 유튜버라면 당연히 잘 해야만 하는 유행하는 게임 탑3를 슈퍼맨이 선정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어디 뭐 컴플 자신 있나? 아니 뭐 재미까지도 필요 없이 우리가 한번 게임이어버리면 되잖아. 우와! 무슨 내기? 진 팀은 커뮤니티에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사진 올리기. 아~ 야, 와~ 진짜 두려우거든요. 아~ 와, 가만히 있어, 무릎 꿇. 만약에 못 먹었으면 지금 포기해도 돼. 표정이 쫄았다, 쫄았어 이거. 서러워서 그래요. 무릎 콜? 무릎 콜? 무릎 콜? 뭐랄까? 약해져 있네. 하나, 둘, 셋, 콜! 자, 그러면 첫 번째 게임은. 오케이, 첫 번째 게임하러 야외로 나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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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봅시다. Let's go! 야! 자, 영상에서 본 대로 서로 바톤 터치를 하면서 딱 한 번씩만 망치질 하는 거고, 이 데모시 끝까지 들어간 팀은 1라운드 승리. 이해했지? 오케이, 자, 팟뿌리는 강훈이 먼저, 슈퍼맨은 도우기 형 먼저 매운맛을 보여주겠어. 준비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노랭이가 준비 시작하면 시작하자. 준비 시작! 가자 가자 가자!
기다려줘? 지금 슈퍼맨 이 정도, 팝볼 이 정도인데 기다려줄게. 나 우리 그냥 먼저 한번 맞춰 줄게. 잘 가. 영시야 끝내. 야 마무리해. 간다. 모시고요. 한뿌리 모. 야 우리 아니 이거 키웠어. 아유 야 누가 하고 시작했냐 이거. 야 이거 뭐야. 아니야 솔직히 솔직히 한 명이거든. 가서 하자 이거. 쉽게 한 사람. 영상 돌리면 다 나와. 아니 나 강호야 한 거 아이가? 강호야 아니야? 난가. 이게 난가. 굳이 시작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 이게 회니까 그다음부터 쳐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확실히 영식이 형이 잘하더라고. 야 얘들아 내가 치는 거 봤어? 아 내 옆에서 봤는데 뭐가 들어가 있더라고. 야 힘들어. 내가 확실한 거는 강호이가 치는 거 봤거든? 돌고 싶었어. 아니 나 뭐 그냥 스파크 치더라고. 나 그래서 어 무슨 소리야 뭐야? 아 근데 어렵더라. 나는 자꾸 빗나가. 여기 맞았어 여기. 망치가 이게 범위가 이게 좁아요. 그치 이게 만약에 한 다섯 번 기회가 있으면 감을 잡을 텐데 감 잡을 때 가야 돼. 아 그러면은 이제 감 잡았으니까 한 번 더. 이제 이거 연습 게임. 어 연습 게임? 한 번 더 콜? 어 뭐 근데 자신 있어? 한 번 더 한다고 결과가 안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근데 역전승을 위한 기본이야 이게. 그래, 드라마를 위한 게임이야. 150만 유튜버답다. 딱 깔끔하게 인정하네. 그럼 다음 게임으로 바로 가보자고. 역전승으로 출발. 덤비라고. 자 첫 번째 콩나무에 못 박힌 게임은 슈퍼맨 이겼잖아. 예스. Yes! 두 번째 게임 자신 있습니까?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죠. 야 우리 뭐 했나? 방금 연습 게임 못 풀겠지. 처음에는 우리 그냥 흘려보내기. 분량 만들어주기. 얘들아 무릎 꿇고 손 드는 사진 찍게 될 거야. 거의 제대로 해야 될걸. 자 그러면 두 번째 SNS에서 유행하는 게임은 이겁니다. 이게 SNS에서 은근히 어렵다고 소문이 났더라고. 이거 해본 적 있는데 이거 쉬워요? 쉽다고요? 어떻게 쉬워 보이는데? 해본 적 있다는데? 그럼 해볼만 하겠어? 그러면 슈퍼맨 두 명이잖아? 세 분이 다 할 순 없고 셋 중에 두 명 대표를 뽑아주세요. 자 이거 보. 아너 이긴 너희가 해. 오케이 강호이랑 진일이. 아나 잘했어. 나 솔직히 이런 거 잘해. 오케이 그러면 분량 걱정 안 하고 2라운드에서 끝내자. 빨리 끝내고 이제 벌칙 사진 찍고 그러자고. 얘들아 우리 안 조준다. 마음껏 발버둥 쳐봐. 오케이 두 번째 게임 렛츠고 으아. 자 이건 2대2 팀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줄자를 준비해줬습니다. 자 여기 색깔이 담긴 물컵이 있는데 0cm부터 시작해서 많이 땡겨올수록 유리한 거야. 그렇게 해서 두 명의 합산 길이가 더 긴 팀이 승리하는 게임. 이해했지? 완전 이해했어. 그럼 누가 먼저 할래? 내가 한 방에 끝내줄게. 강호이가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간다 파이팅! 더블입니다! 혹시나 연습인가? 준비됐다! 옆에 두 명은 뭐야? 우린 한 몸이니까 응원할 거야. 오케이 해봅시다! 자 여기 출발선에 물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이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끝이야? 거의 흔들리라고 보면 돼요. 원래는 휴지가 끊어지면 끝. 맞습니다. 준비 됐으면 시작해보시지. 도전! 자 150만 유튜버의 실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발 기타적인 마음으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안 움직이는데? 있는 거 맞아? 천천히 해. 어 여기 있어. 시간 온다. 얘가 엄청 출렁출렁 거리는데? 우와! 야, 양 왜 이렇게 많냐? 휴지가 눌렸어. 가고 있어. 너. 조금 찾아들면. 현장력. 조금 찾아들면. 야, 장난 아닌데? 어, 얘들 뭐 표정으로 게임하는데? 야, 초록색. 현장력. 살짝 젖었어. 지금 조심해야 돼. 자, 근데 뒤쪽은 살짝 쳐도 돼. 우와. 끊어지지만 하는데. 와우. 야, 생각보다 조심스럽게 잘하네.
벌써 20cm 돌파. 야 이제 160cm랑 가운데. 어 마이크.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쉬워질 거야 우리한테는. 어 처음에 길 때 힘들었어. 여기 거의 젖었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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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이상 나스틱 당기기야. 어? 간다! 이야! 27cm! 와. 아니 근데 해보니까 27cm도 쉽지 않아. 아니 이게 힘드나? 부호가 27cm면 이거 다 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팥뿌리 150만 살짝 실망인데? 와 동욱이 형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나도 지켜보겠어 동욱이. 제대로 지켜봐? 아 동욱아 보여주자. 슈퍼맨이 50만까지 살아남은 이유 보여드릴게요. 예상 몇 센치? 강훈이가 27cm 했으니까 127cm까진 가야지. 진짜 안 되네. 코앞까지. 근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강훈이도 100을 더한다. 아니 나 진짜 이거 잘해서 그래. 근데 동욱이 진짜 이거 잘해. 바로 가. 오케이 바로 렛츠고. 간다. 오 시작돼요. 왜 안 와? 하고 있는 거. 아니 잠깐만. 뭐야 야 물을 너무 가득 담았잖아. 야 이거 뒤로 몇 시야 이거? 아니 못 갔는데 여기로 빨리 가야겠다. 이거는 잠깐만 여기니까 쭉쭉쭉 오면은 13cm? 와 반도 안 돼. 뭐가 많다야. 진짜 어렵죠 근데. 나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바닥이 일반 바닥이 아니야. 나 지금 살짝 자존심 상한 게 13cm도 시작해서 13cm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처음 시작할 때가 13cm야. 그러니까 너는 못 움직인 거야 거의. 왜 내가 못 움직였겠어? 영식아 너가 잘하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귀한 역할을 맡기는구나. 할 수 있지 127cm. 내가 보여줄게 동욱아. 바로 해보자고. 빨리 여러분들 동욱이 형이 13cm 했다고 슈퍼맨이 진 게 아닙니다. 영식이 형이 남아있잖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만약 영식이가 15cm를 못 넘으면 치아 그냥 그걸로. 그런 걱정은 하덜덜 마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랑 똑같이 물 가득 담겨있고 자 여기 0cm부터 시작합니다. 간다. 진짜 천천히 정교하게 갈게. 이게 쉽지 않아? 분명 동욱이 형 꼴 납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 해보니까 안 딸려온다고 막 조급해. 오오오 돌았다.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아니 우리가 잘한 거야. 영식이 형 14cm. 1cm가 야 영식아 잠깐만 너랑 나랑 합치면 방호이야. 예 빵이다. 야 그럼 번외로 친열이 한번 해. 이거 진짜 어려워. 야 그럼 먼저 15cm 가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일단 슈퍼맨이 패배. 오케이 나이스. 야 너 왜 기절하냐. 너 한번 해봐라. 이거 진짜 어렵다. 애들 진짜 못한다. 야 진이라 몇 센치 예상하시나요? 야 우리 구독자 수 만큼 150 딱 해보자. 성경적이네. 오케이 야 나 확실해. 만약에 여기서 진일이가 100cm 넘기잖아. 세 번째 게임 안 하고 바로 벌칙한다. 와 진심이? 아니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 진일아 준비되면 시작해. 시작. 진짜 100cm 넘으면 바로 벌칙한다. 절대 못 넘어 절대. 나도 하기 전에 100cm 가려 했어. 자 팽팽해집니다. 오 쫄았다. 오 쫄았다. 네 바로 현실입니다. 팽팽해져 아직 얘들아 우리 다 강호이 앞에 물 꿇자. 아 제가 오늘 숨은 재능을 찾아버리고 말았네요. 나 왜 잘하지? 오케이 그러면 깔끔하게 슈퍼맨 2라운드 패배 인정. 야! 마지막 한 판 나갔어. 자 핫불이 생각보다 게임 잘하네. 이제 1대1 딱 재밌는 스코어 됐어.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게임으로 제대로 승부를 보자고. 마지막 게임은 잠깐만 이게 자존심을 건 대결인데 왜 슈퍼맨이 준비한 것만 해? 맞아! 뭐야 이게! 우리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 아니 근데 우리가 준비한 거 우리 공평하게 준비한 거야. 아니, 그래도 너희한테 최대한 좀 내야 되겠지. 우리가 그 게임 양보했으니까 너희가 한 게임 양보해. 그래! 그게 맞다 내가. 오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오케이! 승부는 정정당당해야 되니까 마지막 게임은 핫뿌리가 정하는 걸로 하자. 오케이! 좋아 좋아! 딱! 딱!
적당한 게임이 있어. 핫뿌리가 예전에 직접 챌린지에 도전했던 고무줄 챌린지. 고무줄 챌린지? 아, 그건 뭔지 알아. 아, 그 레전드 게임. 아니, 그걸 많은데? 야, 재밌을 것 같아, 누가. 그러면 진열이는 30초 안에 하는 걸 도전했잖아. 우리는 팀전이기 때문에 코에서 시작해서 목까지 갈 때 초를 재서 합판 초가 더 낮은 팀이 승리하는 거. 와, 진짜 제대로 게임해서 아마 5분 뒤에 핫뿌리는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을 겁니다. 뻘둥이들! 뻘매 응원해줘야지! 하보자고! 핫뿌리가 이기러 간다. 렛츠 고! 자, 준비됐어? 네. 그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무슨 소리 맞어? 오, 좋아! 이제 코에서 늘렸어, 코에서 늘렸어. 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입술, 입술! 아, 바오 입술 돌출이야! 아, 저희 나왔어! 저희 나왔어! 저희 나왔어! 야, 뭐야? 빨라, 빨라! 야! 어, 잘한다, 옆에 갑자. 95인. 예! 빠른데? 와! 아, 이게 얼굴 근육을 크게 써야 됩니다. 야, 영식아! 슈퍼맨 클래스 보여줘야지. 솔직히 강훈이 18조? 시시하다, 시시해. 슈퍼맨 클래스가 뭔지 제대로 보여줄게. 어이, 강훈이씨! 유튜브 슈퍼루키 슈퍼맨의 클래스 보여드릴 테니까 눈 똑똑히 뜨고 보세요. 자, 영식아 보여주자! 자, 준비됐어? 준비됐어! 자, 준비! 시작! 아! 야, 3초 60? 야, 진짜 얼굴 잘 쓴다니. 여기서부터 한 번에 한 번 더 내리는 거지. 완벽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 강훈이 18초 대 영식이 3.6초. 이거 동우가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오케이, 그럼 다음 타자. 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자, 진이라! 핫뿌리의 운명이 너한테 달렸어. 저는 진짜 너무했다. 아니, 왜 이렇게 억울해? 시작도 전부터 억울해. 저는 진짜 너무했다고. 자, 다음 차 가자! 준비, 시작! 뭐야! 아! 대려, 너무 대려! 우와! 19초 3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게임 너희가 부른 게임이야. 아, 게임 강원이가 골랐어요. 아, 근데 너무 행복해. 야, 너네 합쳐서 38초야. 영식이 형이 3초 때 끊었기 때문에 동욱이 형이 35초 안에만 하면 오늘 슈퍼맨 승리잖아. 야, 동욱아, 35초면 시간이 너무 충분하다. 얘들아, 저 무릎 잘 있지? 무릎 꿇을 준비 다 해야지. 나 준비했어! 오케이. 동욱아, 보여주자! 보여줄게! 만만치 않네. 아, 얘네 얼굴 잘생겨 생겼는데? 아니, 이거 빨리 파이기 전에 해야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 시작! 오! 어! 야, 어, 고장났다! 야, 고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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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안에 한다면, 영식이 형이 3초 했잖아. 5초 안에 한다면 너희의 대역전승도 우리가 진 걸로 인정. 야, 이거 5초면 진짜 할만한데? 이거 너희 후회 안 왔다. 나나이는 한 번 말한 거에 적게 해야 돼. 도전하시겠습니까? 아, 무조건 도전이지! 예! 근데 내가 왜 이 조건을 걸었겠어? 노랭아, 너 5초 안에 절대 못 한다. 각오해. 너 왜 깜짝아? 3초 안에 끝내주겠습니다. 형이 준비됐어? 준비됐다! 자, 간다. 어, 세다, 세다. 시작! 오! 오! 내려갔다! 아이고! 최초로 포기한!
하는 사람 나왔다. 본인이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맨날 진열이 강호이한테 시키는 입장이었잖아. 그치 그치. 맨날 우리만 시킬 땐 몰랐지. 이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재밌던데. 오! 오! 내려갔다! 아이고. 마지막 게임을 팟뿌리가 선정한 거잖아. 지금 진짜 팟뿌리 할 말 없어요. 정정 담당했다고 보십니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세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손을 들고 나서 한마디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한마디 하셔야죠. 당신은 가물지 않겠습니다. 어, 강훈이 목소리 안 들리는데. 당신은 가물지 않겠습니까? 도랭이. 당신은 까불겠습니다. 나 정말 제도적 같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제대로 붙잡힌 걸 다음에 우리 훈계 나온 들어와라.